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에 소환된 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판결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던 시각 얼마 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신일본 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공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 판결이 5년 넘게 미뤄진 이유가 양 전 대법원장 때문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때문에 승소 소식을 끝내 못 보고 세상을 떠난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노인이 생전에 길 갖고 이렇게 가지고도만 어째서 이렇게 내가 99살 먹다까지 이것을 해결 못 보고 때 지인지 그야말로 양승태가 못 죽은 원인이 뭐인고 내가 알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린 양 전 대법원장을 처벌해야 사법농단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고 법원 도입과 그다음에 해외 파견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범으로서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많이 된 굴뚝의 연기이 나갔어. 다 땡게 나지. 이제 조사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고.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수사가 사법 적폐를 바로잡고 실종된 사법부 신뢰를 되찾을 계기가 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